안녕하세요. 금주 DMQA 오픈 세미나에서 오픈셀 리코그니션 및 백그라운드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상훈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 2019년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 김상훈입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중 특히 오픈셀 리코그니션과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셀 리코그니션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해 오픈셀 리코그니션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오픈셀 리코그니션의 필요성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셀 리코그니션 분야를 크게 극단치 이론을 적용한 방법론과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적용한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오픈셀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적용한 방법론을 세 개의 논문을 통해 설명을 드린 다음 끝으로 오픈셀 리코그니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학습되고 학습된 모델이 어떻게 분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학습 데이터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종류의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다면 마지막 레이어에서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을 내뱉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개수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로직 벡터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로직 벡터는 softmax activation 펑션을 통해 각 클래스별로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softmax 아웃풋과 실제 데이터의 정답 레이블을 통하여 아래의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슨시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클래스로 레이블링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정답 레이블 T1은 1이 되고 나머지 T2, T3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클래스로 레이블링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가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확률 값의 음해로그 값만 남게 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면 첫 번째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즉, 각 클래스로 레이블링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이 해당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각 클래스별 소프트맥스 아웃풋의 합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다음은 개, 고양이, 토끼 세 종류의 클래스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완료된 클래시파이어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습 클래스 중 하나인 강아지 사진의 테스트 데이터가 학습된 모델에 입력되면 모델은 크기가 3인 로지 벡터를 출력하고 이를 softmax activation 펑션을 통해 각 클래스별 확률 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변환된 각 클래스별 확률 값중 강아지의 확률이 가장 높고 따라서 테스트 사진의 레이블은 강아지 클래스에 대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예측 레이블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기존의 클래시파이어는 학습 클래스인 강아지, 고양이, 토끼에 속할 확률값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클래스 중 하나로만 예측하는 분류를 Closed Set Class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존의 클래시파이어에서도 Threshold 기법을 통해 OpenCell Recognition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클래스에 대해 각 클래스의 속할 확률이 특정 Threshold보다 작을 경우 모든 클래스에 대하여 거부된 데이터로 판단하고 학습되지 않은 Unknown 클래스의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입력 데이터가 모델을 통해 요약된 2차원의 특징 공간에서
모델의 결정 경계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결정 경계는 인자판 클래스와 소프트 맥스 확률 값이 같아지는 영역에서 형성됩니다. 즉, 슬라이드의 2차원 공간에서 결정 경계가 모두 접하는 영역의 경우 모든 클래스의 소프트 맥스 확률 값이 동일한 영역을 뜻합니다. 즉, 스레쉬홀딩 기법은 학습되지 않은 클래스의 언논 데이터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소프트 맥스 확률 값이 고르게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클래시파이어는 언논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하여 높은 확률로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는 2차원 특징 공간에서 다시 살펴보면 언논 클래스의 데이터가 클래스 3의 데이터와도 다소 떨어진 영역에 위치하지만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하는 소프트 맥스 확률 값의 특성상 클래스 3일 확률이 높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학습 클래스의 결정 경계가 언노운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OpenCell Recognition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OpenCell Recognition 알고리즘은 크게 인디스트리뷰션 정보, 즉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 경계를 재구성하는 방법과 학습 대상 클래스가 아닌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클래스 외의 데이터는 모든 학습 클래스에 대하여 거부될 수 있도록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결정 경계를 학습시키는 아웃 디스트리뷰션 정보 활용 방법론이 있습니다.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를 통해 OpenCell Recognition을 수행하는 방법론의 경우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동일하게 학습 데이터로부터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한 다음에 각 클래스별로 학습 데이터의 극단 분포를 도출하여 이를 기존의 결정 경계에 반영하여 각 클래스별로 닫힌 형태의 결정 경계를 생성하여 OpenCell Recognition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극단 분포를 이용한 OpenCell Recognition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 지난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웃 디스트리뷰션 정보를 활용하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활용한 OpenCell Recognition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방법론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모델의 학습 단계에 학습해야 할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의 데이터를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포함하여 학습 클래스 데이터는 각 클래스로 잘 분류되도록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로 분류되지 않도록 손수리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여 학습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언논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작용하여 언논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 클래스 중 어떤 클래스로도 분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활용한 OpenCell Recognition 방법론에 대해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2018년 립스에 발표한 Reducing Network Agnostophobia라는 논문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앞으로의 설명에서 계속 사용될 각 데이터셋에 대한 노테이션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클래스 단위, 데이터 단위별로 모델의 학습 단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먼저 known known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 단계에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이 학습해야 할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노테이션은 앞으로 소개드릴 다음 논문에서도 혼동되지 않도록 타겟 트레인 데이터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이 학습한 클래스의 데이터지만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언논 노운 데이터는 타겟 테스트 데이터로 칭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클로즈 셋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타겟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여 타겟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오픈스택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는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의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 단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의 데이터를 unknown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unknown 데이터를 학습 클래스로 오분류하지 않고 모르는 데이터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OpenStack Classification의 메인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 단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모델이 학습해야 할 관심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 데이터 기반의 OpenStack Recognition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타겟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 학습 클래스의 분류를 할수 있도록 학습하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통해 unknown 데이터는 모든 학습 데이터에서 거부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 사용되는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는 숫자 성분식 데이터인 mList 데이터로 두었고, 학습하지 않은 모르는 클래스의 unknown 데이터는 대바나가리 문자 데이터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알파벳 성분식 데이터인 emList 데이터로 두었습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unknown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데이터일 뿐, unknown 데이터와는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입니다. 먼저 OpenStack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타겟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여 타겟 테스트 데이터와 unknown 데이터를 통해 전체 테스트 데이터로 추론을 합니다. unknown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렸던 threshold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넷++ 네트워크로 전체 테스트 데이터를 2차원 특징 공간에 포장하여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검은색 점은 전체 테스트 데이터 중 unknown 데이터를 표현하고,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 점은 테스트 타겟 데이터, 즉 mList의 0에서 9까지의 각 클래스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점선은 softmax 확률 값이 이웃 클래스와 동일한 클래스의 결정 경계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unknown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의 결정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unknown 데이터를 학습 클래스 중 하나로 오분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unknown 데이터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학습 단계에 반영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학습 클래스의 새로운 클래스로 확장하여 모델에 학습시키고, 이전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면 unknown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 백그라운드 클래스로 많이 분류되긴 했으나 여전히 타겟 클래스로 unknown 데이터가 어분류되는 비율이 높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클래스로 추가하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픽 오픈셋 로스라는 새로운 손실 함수를 정의합니다. 엔트로픽 오픈셋 로스에서는 타겟 트레인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해 각각 다른 손실 함수를 정의합니다. 타겟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동일한 형태로 정답으로 레이블링된 클래스에 대해서만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됩니다. 그에 반해,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는 학습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에 음의 로그 값의 평균을 사용하여 모든 클래스에서 같은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출력될 때 해당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므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면 모든 학습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클래스 개수분의 1의 값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모델이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었을 때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 되기 전 로지 벡터가 0 벡터라면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 균등하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픽 오픈셋 로스의 최종적으로 로직 벡터에 대한
regularization 텀을 추가해 준다면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로지벡터가 0에 0벡터에 수렴하도록 최종적인 손실 함수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의 결정 경계를 0에 가까운 영역인 오브젝트 스피어라는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타겟 트레인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각각 다른 손실 함수를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했고, 타겟 테스트 데이터와 언논 데이터를 전체 테스트 데이터로 두어 역시 스레쉬홀딩 기법을 통해 언논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해 모든 학습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균등해지고 로지 벡터가 0인 벡터가 되도록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습 클래스의 데이터가 아닌 언논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든 학습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균등해지게 되어 스레쉬홀딩 기법으로 언논 데이터를 모든 클래스에서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언논 데이터의 대부분이 0에 가까운 공간에 몰려 있어 학습 클래스로 오버뷰되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한 요약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언논 데이터를 학습 클래스로 오버뷰한 비율인 False Positive Rate에 따른 Collect Classification Rate를 성능 지표로 두었습니다. 즉, 요약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모델이 대바나가리 문자 언논 데이터의 10%를 학습 클래스로 오버뷰했을 때 제한 방법론의 정확한 분류 성능은 97.91%입니다. 요약 테이블에서 대부분의 경우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2017년 발표된 아카이브에 있는 Training Confidence Calibrated Classifier for Detection Error of Distribution Sample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도 앞에 논문과 동일하게 Confidence Loss라는 손실 함수를 정의하여 타겟 트레인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Confidence Loss에서는 타겟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 부분에서 백그라운드 데이터의 모든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유니폼 분포를 따르게끔 학습되도록 손실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는 표현이 다르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학습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로 레이블링된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 균등한 소프트맥스 확률 값을 내뱉도록 하는 앞에 논문의 엔트로픽 오픈셋 로스와 동일한 손실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타겟 트레인 데이터와 유사할수록 모델이 생성 결정 경계가 타겟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남을 보였습니다. A에서처럼 타겟 트레인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유사하지 않게 설정을 한다면 B에서처럼 모델 학습 이후 결정 경계가 그림과 같이 타겟 테스트 데이터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타겟 트레인 데이터에 최대한 밀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모델의 결정 경계 가 타겟 테스트 데이터 분포와 거의 일치하도록 할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갠을 통해 타겟 트레인 데이터를 모방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각 클래스별 결정 경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구조는 갠 네트워크와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를 합친 구조로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네트워크를 합심으로써 일반적인 갠 로스에 갠이 생성하는 데이터,
즉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유니폼 분포를 따르게끔 유도하는 A 부분의 파트가 기존의 겟 로스 부분인 B 부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습 클래스를 각각의 클래스로 잘 분류하도록 하는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의 손실 함수 C 부분과 합치면 최종 손실 함수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조인트 컴피던스 로스가 됩니다. 모델은 최종 손실 함수인 조인트 컴피던스 로스에 따라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와 겟 네트워크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 학습 시에는 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고정되고, 반대로 겟 네트워크 학습 시에는 클래시파이어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고정됩니다. 논문의 실험 결과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결과입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는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와 겟 네트워크를 합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겟으로 생성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겟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를 정의해준 컴피던스 로스를 적용한 형광색 막대 그래프보다도 제한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Deep Anomaly Detection with Outlier Exposur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클래시파이어 모델의 타겟 클래스 데이터와 언논 데이터, 백그라운드 데이터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오픈셋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이 어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가우시안 노이즈나 겟으로 생성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특정 언노운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다양한 언노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낮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언노운 데이터와 유사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겟 클래스의 데이터와 유사도가 높아야 오픈셋 리코그니션 성능이 높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정교한 분류 결정 경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타겟 클래스의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데이터의 유사도가 높아야 분류 결정 경계면이 타겟 클래스 데이터에 대하여 더 타이트하게 결정되므로 오픈셋 리코그니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다양성이 클수록 오픈셋 리코그니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오픈셋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오픈셋 리코그니션 방법론은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공정에서 알람 유형 분류를 하는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간 내에 모든 유형의 알람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추후에 학습하지 못한 알람 데이터가 구축한 모델에 입력되었을 때 오픈셋 리코그니션 방법론을 적용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면 학습하지 않은 알람 유형에 대해 학습한 알람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르는 알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알람만으로 학습한 분류기를 구축할 경우에도 오픈셋 리코그니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비중요 알람이 입력되었을 때 학습한 클래스인 중요한 알람으로 비중요 알람을 오분류하지 않고 모르는 알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 알람과 비중요 알람을 중에서 이제 중요 알람만을 선별하여 중요 알람을 구분하는 분류기를 구축한 문제 상황에서 비중요 알람의 일부를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사용한다면
백그라운드 데이터와 타겟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시계열 센서 데이터로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둘 간의 유사도가 높아 높은 오픈셀 리코그니션 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